여러분, 사실 제가 최근에는 먹고 살기 바쁘단 핑계로 책을 많이 읽진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미술계에 근무하고 있다란 이유로 예술 관련 출판사에서 책을 선물로 참 감사하게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번에 그 디자인하우스에서 불꽃으로 살다란 책을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받아서 읽어봤는데, 저는 예술을 얘기할 때 인생에 과도하게 심취해서 위인전이나 무슨 드라마틱한 영화처럼 포장해서 조명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술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알고 분석하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만약에 고흐가 살아있는데 자기 작품 딱 내놨더니 붓터치 색감 어떻다 하고 같이 대화하고 느끼기 이전에 비운이네,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걸 먼저 얘기하고 있으면 당연히 예술가로서 안 좋아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저는 사용하는 편이고요. 인생으로서 작품을 보려고 하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제목부터가 불꽃으로 살다 딱 되어 있고 바스키아, 고흐 딱 박혀 있으니까 예술가들 신화를 과포장해주는 책이 아닐까 우려가 표해졌었는데, 막상 받아서 읽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딱 공감하는 책이어서 추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오늘 책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좀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구절인데요. 처참한 사건들은 오늘날 모딜리아니를 예술사의 순교자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반 고흐와 마찬가지로 그의 작품들에 대한 해석은 종종 그의 인생사에 의해 왜곡되곤 한다. 단명하고 인생이 드라마틱했던 예술가들은 보통 거기에 막 우리가 신화를 갖다 붙여서 또뭐 상업 미술판에선 가격도 덤핑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스토리 막 불려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미술사에 있어서의 시각업적 이전에 인간사로서만 보게 되다 보면은 저는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인생으로만 조명하는 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은 반전인 게, 제목은 불꽃으로 살다에서 인생만 얘기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술가의 그 위대한 업적이나 본질이 가려지진 않는가라고 반문하는 책이기 때문에 제 취향에 완전 딱이었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추천 이유는 30인의 예술가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고흐, 모딜리아니 혹은 뭐 바스키아처럼 우리가 그래도 이름은 몇번 들어본 불꽃처럼 타올랐던 예술가들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 30인 속에는 미술계에서 일하고 있는 저도 사실 이름만 언뜻 들어봤거나 혹은 낯선, 기존에는 조명이 안 됐는데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롭게 좀 조명되고 있는 예술가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찬란하게 타오르다, 죽음의 신화, 선구자들, 전쟁과 구원,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총 5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챕터 시작될 때 작가 일러스트 이미지하고 작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한뭐 네다섯 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작품하고 작가의 이제 간단한 인생과 그 인생과 더불어 이 시대가 예술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거기에는 어떤 팩트,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딱딱하고 담백하게만 정리된 것도 아니고, 뭔가 이야기를 듣듯이, 제가 약간 단기 속성에 강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책이 좀 그런 느낌이라서 핵심들이 좀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그리고 특히 너무 좋았던 이유는 최고 좋아하는 작가라고 말씀드렸던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이야기도 소개가 되어 있고, 무제 로스라는 스토리가 녹아내려 있는 사탕으로 된이 작품이 또 소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동시대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볼수록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좀더 해안을 갖고 넓게 볼수 있는 하나의 안목을 갖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미술 많이 보시길 좀늘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의 미술 관련 서적 보시면 고전 회화 위주의 책이 최소한 한 80%, 90% 이상일 겁니다. 이유는 이미지 저작권이 만료된 것들이 이제 다 고전 미술이다 보니까 책 제작에 대한 투자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주로 고전 미술 다루는 미술책들만 좀 넘쳐났는데요. 이 책은 이제 고전이 되어가고 있는 인상파 예술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완전 고전의 예술가도 소수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절대 다수의 예술가들은 현대부터 우리 동시대까지 예술가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도 꽤 들을 텐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책을 제작해 줬다는 게 일단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고마움이 많이 느껴졌고요.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예술가의 호기심을 갖게 되는 즐거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꽃으로 살다라는 책을 통해 인생으로만 작품 보지 말라,
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한 듯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에 불타올랐던 이 뜨거운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 싶어서 오늘 추천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도 시간이 나신다면 책을 통해 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 가져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도서 추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